자, 오늘은 야, 이게 아직까지 이래지. 저는 목사지만 여기서는 이제 분자 생물학 매니아 전공자이면서도 양자 역학 전공은 아니지만 매니아로서 오늘 좀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 원생 생물 프로토조아 이 원생 생물을 제가 이야기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말하는 스킨이구나. 자, 이 원생 생물을 이야기하다 우리가 살짝 시간이 없어서 끝냈지만 어제 여기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크로렐라하고 스피루나 얘기 우리 빠뜨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우리 몸 속에서 상당히 우리의 우군들을 우리가 섭취하는 메커니즘과 그 어떤 패스웨이를 우리가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닥터 마르코 루제로 이분 이전 단계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소위 말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미 정의되어 있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야구르트 아줌마를 통해서 우리는 상당히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또 조금 이제 네트워크로 나가보면은 상당히 유산균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접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제품은 너무너무 비싼 겁니다. 그래서 장점은 너무너무 많지만 가격이 너무 비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비싼 것을 먹음으로써 그 효과는 또 그 가격 대비 어마어마한 가성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ll of the good이라고 하잖아요. 이 all of the good이라는 단어 좋은 것은 다 들었다는 거 얘기해요. 그러나 가격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가격보다 더 efficacy, 소위 효능은 천정부지다. 그럼 이걸 먹는 방법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거는 멀티플 레벨 마켓, MLM으로 풀어나가야 이것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싸게 먹을 수 있다라는 이 대전제가 여기 들어있고, 어제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못한 얘기를 지금 조금씩 해나가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소위 이 고전 역학 또는 양자 역학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을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린다면은 이 전체가 양자 역학입니다. 양자 역학이 아니 아주 미세한 portion of the 벤다이어그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여기 고전입니다. 이거 역설적으로 이건 스케일이 엄청나게 크고 이 양자의 다루는 엄청나게 작은데 전체를 말하자면은 이 우주는 고전 역학이라 하는 것은 우주 역학에서 0.001도 안 되는 작은 부분을 차지해요. 예를 들어서 이게 노란색 물이다. 이거는 따라서 고전 역학. 고전 역학. 이것은 딱딱하다. 이건 고전 역학. 그러나 양자 역학은 뭐냐? 이거 다 포함해서 우주 저 넓은 공간을 다 포함해서 내 몸 속에 들어있는 모든 세포들 또는 그 분자 또는 그 안에 원자 안에 핵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게 양자역학이다. 양자역학은 뭐냐? 작은 미립자라는 뜻이 아니라 전 우주의 어떤 예외도 없이 다 통하는 역학을 양자역학이라고 한다. 따라서 예외 없는 역학을 우리는 양자역학이라고 한다. 그럼 고전역학은 뭐냐? 순수하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소위 말해서 큰 것만 다루는 게 고전역학이다. 그러면 큰 것 안에도 양자역학적 계산이 100% 들어간다. 그래서 뉴턴과 아인슈타인을 구분하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상대성인데
뉴턴 역학은 우리는 고전 역학인데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거. 그러나 아인슈타인으로 들어가면은 눈에 보이는 건 물론 포함되고 안 보이는 것까지 하는 것이 우리 양자역학이다 하는 걸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더니 했는데 오늘은 이 얘기도 좀 해볼 예정입니다. 자, 이 얘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실시간으로 보이고 있습니까 혹시? 네네네. 모니터링 안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일단 이 신체가 이렇게 있는데 신체는요 뭐로 이루어졌냐니까 원세를 이루었어요. 원세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서까지 전체의 세포 수를 우리가 60조 또는 400조까지 카운트에 따라 다른데 이 개수의 이 세포 수를 다 포함해서 이게 하나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에서 왔기 때문에 나머지 7개는 우리가 버린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첫째 세포가 하나에서 2배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4배수가 되고 또 하나 8배수가 되잖아요. 예. 이렇게 됐을 때 이 중에 한 개만 살아나와서 우리 인간이 되고 나머지 7개는 그냥 몸속에서 없어지는 99.9%가 쌍둥이 는 두 개가 나온 거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 몸이 되는데 여기에 상당히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가 원셀에서 나왔는데 나만 원셀이 아니라 나의 원셀 세포가 엄마 배속에서도 웜, 엄마의 배속에서부터 자궁성에서 착상되면서부터 얘는 누가와 같이 사느냐 하면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과 동고동락을 커메모레이션을 이 공생 단계를 이루면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을 이루는 발끝에서 머리까지 이루는 모든 세포가 600조든 400조든 뭐 30조든 관계없이 이 모든 것은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숫자에 최소 따라서 100배 네. 100개의 개체 수만큼이나 살고 있다. 그럼 우리는 400조라면은 400조 곱하기 이만큼 또는 60조라면은 60조 곱하기 100이 했던 데는 개체 수가 소위 말해서 population 개체 수가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이 것이냐? 아니면은 곱하기 400 곱하기 100 한 이 개체 수가 나를 이루는 이게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여기 깔려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르제르 박사님은 이제 접근이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또 멋있는 게 뭐냐면은 제 1, 2, 3, 4, 그다음에 제 5 이번에 다섯 번째 이 패러다임까지 어제 제가 논문에 2017년 지워졌어요. 누가 봤어요? 이렇게 했다. 네, 2017년 이거 지우는 거. 이거 지우는 거 다시 이건가? 네. 네. 2017년을 우리는 벌써 찾아보지도 않는 세계입니다. 5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의학적인 그 혁신으로 말하면 수많은 혁신이 가져오는데 2017년 논문을 제가 보고 어제 강의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니까 이분 스스로가 또 자가 발전을 하시기 때문에 최근 논문을 제가 입수해가 구글에 들어가 보면 나오겠지만 이 레퍼런스가 쫙 되어 있잖아요. 그걸 다 따라가 보면 이분 이야기할 텐데 우리 1, 2, 3, 4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안다니까요. 1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이 브레인이고 2는 소위 말해서 게스트로 인테스틴에 있는 모든 마이크로바이옴을 우리가 상징해서 할 수 있는 이 우리 몸의 이 바디를 하나의 헤드쿼터가 있다라고 상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기는 이 게스트로 인테스틴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헤드쿼터. 그 다음 이거는 우리 이 브레인에 있는 이 헤드쿼터. 그 다음에 이 이거 substantial
니그로다 해라 가지고 여기가 뭐냐면은 이 제3의 이 소위 말해서 뇌가 여기 또 하나 더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이 또 하나의 이 뇌가 있는데 이 검은색 흑체라고 그러잖아요. 이 검은색의 이 뇌 속에서 소위 말해서 의식과 무의식을 컨트롤하는 데가 있다라는 걸 이분이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한데 이러한 신개념들을 쏟아내면서 우리에게는 결국은 여기로 귀결되는 건데 이 공간을 뒤집고 나가는데 어제 했던 것 중에 끼워 넣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설명해서 타임 다이렉션. 이게 다음 다이렉션 안에 relativistic 상대적 시간 팽창 이거 어디 나와 있어. 그래서 어제 여러분 들은 사람은 기억나겠지만 이 상대적 시간 팽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느냐 이 패러다임에 이 1, 2, 3, 4, 5의 이 패러다임에 세포의 분열이 이 세포 분열의 시간이 17시간 반에서 약 20시간으로 세포 분열의 주기 시간이 늘어남으로써 이 확보된 시간에 소위 말해서 타임 다이렉션 이 시기에 우리는 양자역학적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면 이게 세포면은 이게 핵이면은 여기에 23쌍의 크로모소말 시퀀싱이 쫙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찢어내서 일렬로 그리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실타래들이 1부터 여기까지 다 23쌍을 그리려면은 이게 약 2m단 말이에요. 사이즈가. 그럼 이렇게 긴 것들이 배가 하기 위해서는 한 줄이 더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게 복제돼서 하나 일어날 때에 레플리케이션 일어날 때에 여기에 실타래가 막 묶여 있으니까 여기 히스톤 단백질이 있어서 그나마 이것들이 빨리 17시간 반 또는 20시간 안에 세포 복제가 일어난다. 여기까지 어제 얘기인데 오늘은 여기서 뭐냐면은 이 타임 다일레이션 함따라서 타임 다일레이션 시간을 확보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얼마나 늘어났어요? 약 2시간 반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이 2시간 반이 늘어나는 동안에 우리는 공허하게 늙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죽지도 않고 살아있으면서 점점 노령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65세가 아니라 75세가 아니라 85세, 100세, 이제는 120세, 지금까지는 150세까지 이 타임 다일레이션에 의해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이때에 속절없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sound extension of the life length. 인간의 그 수명이 속절없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운드, 함께 해서 사운드. 건강하게 늘어나자는 거예요. 건강하게. 건강하게 늘어나자. 이 건강하게 늘어나는 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양자역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요소는. 야. 이분의 논문을 읽어 내려가 보면은, 천재 중에 천재라는 건 처음에 우리 대표님 말씀할 때 사실, 그냥 수사적인 건 줄 알았는데, 직접 읽어보니까 이분은 이런 남들이 다 해놓은 연구를 재해석하고 거기에서 시작해서 연구 과제를 설명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여기에 양자역학적으로 탐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 2시간 반을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만 그렇습니까? 내일도 그렇습니까? 세포는 내일도 또 살아가잖아요. 자, 단적인 예로요. 아이가 있어요. 부잣집 아이들은요. 부잣집 아이들은 매일 목욕을 시켜요. 가난한 집 아이는 일주일에 한번 목욕하기도 힘들어요. 왜? 부모들이 방치해 놓잖아요. 근데 부잣집 아이는요, 막 매일매일 목욕한다고. 매일매일 목욕하니까 우리 멤브레인에 붙어 있는 모든 디펜스 메커니즘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잣집 아이들은 매일 감기 달고 사는 거예요. 부잣집 아이들은
가난한 집 아이들은 감기 없어요. 아예 코치질 흘려 끝나요. 그런 가난한 집 아이들 말고 부자 집 아이들은 양자격차 보면 매일 이 샤워를 시키고 뭐 때는 안 비키더라도 매일 샤워하니까 이렇게 거품으로 포밍 하면서 쭉쭉 씻어내니까 우리 몸에 붙어 있어야 될 그 라이소말한 이 디펜스 메커니즘들이 멤브레인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들이 싹 빠져나간다고. 빠져나가니까 박테리아로부터 아주 무방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일 병원 간다고. 약을 한 달째 먹고 있다. 그 박테리아 바이러스에 침입해가지고. 그래서 부자들은 이런 병에 노출되는 데 비해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병에 잘 안 걸린다 라는 게 그건데, 자 여기서 지금 뭘 이야기하고 나면은 이 두 시간 반 동안에 이 벌어놓은 시간을 이 루제르 박사님은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우리 몸에 세포가 이렇게 레플리케이션 일어난 동안에 이 두 시간 반 동안에 수많은 여기에 메커니즘이 여기에 단백질도 형성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 RNA를 통해서 이 만들어지는 이 모든 아미노에시드의 이 고리들을 이 고장난 것들을 수리할 수 있는 리페어먼트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였다는 거예요. 예, 이 시간은 얘네들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확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는요, 어마어마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내가 간적인 예로 만약에 심장, 킨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킨니에 무슨 일을 벌여야 되느냐? 심장에 무슨 일을 벌여야 되냐니까, 내가 지금부터 투석을 다이얼라이시스를 들어가야 된다 했을 때 병원에서는 다이얼라이시스, 우리는 다이얼라이시스 플러스 제타 비염하고 제타 러시아 이 두 개를 겸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겁니다. 자, 속절 없이 다이얼라이시스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혈관을 여기서 뽑아내가지고 여기에 투석을 통해서 계속 이 투석 컨테이너에다가 통과시키면서 모든 전해질을 교환시켜서 내 몸이 소위 말해서 오줌이 걸러져서 이 오줌을 걸러내는 기관이에요. 걸러내서 내가 깨끗한 피를 다시 공급해 줄 수 있는 이것만 한다는 거. 이렇게 하면은 보통은 한 20년 이 수명이 끝이에요. 다이얼라이시스는 아무리 오래 하는 분도 20년 이상 못 산다. 관리가 좀 안 된 분은 5년, 관리가 잘 된 분은 20년. 그 사이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 다이얼라이시스 하면서 이걸 들이는 거.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킨니에는 여기는 100만 개, 따라하세요. 100만 개. 100만 개의 정수기가 네프론이라는 이름으로 여기 들어있어요. 정수기가 이 킨니 하나에 100만 개가 들어있어요. 네프론이. 이 네프론이 100만 개가 들어있는데 이쪽에도 100만 개. 이 100만 개가 수선이 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양자역학적인 아이디어에서 이 시간이 우리가 이미 확보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은 그냥 속절 없이 이거로만 간다니까요. 다이얼라이시스를 통해서 계속. 자, 또 대표적으로 당뇨, 멜레리스 다이비트, 당뇨. 이 당뇨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1형과 2형이 있는데 연습 이거 맞아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거죠. 자, 1년과 2년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인슐린에 설명해서 베타셀이 고장 났느냐 안 났느냐 또는 간에서 설명해서 2차 신화전달 물질을 내 간세포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 가지고 이제 당뇨를 1년 2년 나누는데 이 당뇨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에서 인테이킹하는 당뇨의 섭선스를 먹었을 때에 이거는 50년 간다고요. 건강하게. 당뇨약을 드시는 분은 앞으로 50년은 사망할 일 없다니까요. 당뇨약은 컨트롤 잘하면은. 그런데 우리는 뭐냐? 이거 플러스 인슐린을 인테이킹하는 거 이거 플러스 우리는 여기에 델타 바이옴과 델타 로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 소위 말해서 1년이라고 하면은 이 소위 말해서 판크레아 이 이자 또는 췌장에서 이 베타 세일들이 고장난 부분들을 수선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들어가서 이게 아이디어예요. 그 다음에 이 간세포인데 이형에 대해서 이 간세포에서 이 간이라면 간에 수많은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함돼서 이 세포들과 바깥에 있는 이 인슐린이 데리고 온 이 글코스를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저장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나 당신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 때문에 얘네들이 포도당을 안에 못 집어넣고 갖고 돌아다니다가 온몸에 떠돌아다니다가 우리는 눈에 녹내당도 생기고 여기에 소위 말해서 여기에 치매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뇌졸중도 오고 클로팅도 오고 단상도 오고 경화증도 오고 별의별 하지정맥류도 오고 이 오는 이 소위 말해서 네가티브 사이드 이펙인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을 번다. 야, 또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또 하나의 얘기가 소위 말해서 오른쪽 폐가 세 입으로 되어 있어요. 왼쪽 폐가 두 입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심장이 두 대이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오른쪽 폐가 따라서 세 개, 왼쪽에 두 개 이제 합해서 50만 개의 이 흡박꽈리가 있다고 메올라 꽈리가 자 각 하나의 이 이파리에 이 오른쪽에 세 개 있고 왼쪽 두 개인데 이 하나 이파리에 10만 개씩 이 풍선이 달려 있어요. 백차장님 몇 개요? 10만 개씩. 네. 이 흡박 입 하나에 이 풍선이 몇 개씩 달려 있어요? 10만 개씩 달려 있어요. 근데 이게 몇 개 있어요? 오른쪽에 세 개, 왼쪽에 두 개니까 합해서 몇 개예요? 50만 개의 흡박과를 내가 풍선을 갖고 다니는 사람이 내가 이런 저보다 풍선 장사야. 그런데 폐에 병들이 너무 많이 폐렴, 폐결에 기흉 많잖아요. 수많은 이 폐질환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흡박과리는요 재생이 안 돼요. 물질이란 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 시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 인테이킹을 해줌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50만 개가 다 한꺼번에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담배를 많이 피우신다든가 또는 뭐 내가 광산에서 일했다든가 또는 내가 소위 말해서 미세먼지 속에 내가 좀 노출됐다든가 어쨌든 간에 내가 알코올릭 어딕돼 있다든가 이런 내 몸 상태에 따라서 내가 여기에 이 50만 개의 흡박가리가 한꺼번에 망가지는 않지만 서서히 망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암이 소위 말해서 oncological speaking 이 암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암이 흡파의 폐의 전이었다 이러면은 손 다 떼뿐다고 이 50만 개를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대. 그럼 우리는 50만 개에 다 오염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따라서 도세지를 업시킨다. 일반인들에게 만약에 하나라면은
이분들에게는 말기이면은 네 개를 준다고. 또 3기면은 세 개, 2기면은 두 개. 이렇게 해서 도세지를 올려가면서 그러니까 싸우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박수는 안 칩니까 이거? 이야. 여러분 이거는 불가사의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면 이 간이 있어요. 간은요 의학적으로 500년 살도록 돼 있어요. 몇백 년? 500년. 예, 간은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약 500년 동안 살도록 간이 태어나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씩 잘라서 나눠줘도 네다섯 명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500년짜리 간이 우리 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 건강관리하면은 이 500년짜리 간을 500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장기가 망가지면 또 죽는 거니까. 그러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간암이 걸린다든가, 또는 간경화가 온다든가, 간경변이 온다든가, 또는 간에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이 세 개가 있는데, 첫째, 간에서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에너지 저장이에요. 따라서 에너지 저장. 소위 말해서 이 글리코진을 저장하는 것이 최대, 왜냐면 이게 없으면 내가 힘이 없어 쓰러진다니까. 오늘 밥을 시켜 먹었어요. 점심. 저녁에 밥 안 먹어도 나 살 수 있어. 왜? 따라서 글리코진. 글리코진이, 글리코겐이 내 몸속에 딱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초콜릿을 내가 깨내가 먹는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없으면은, 이형 당뇨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몸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왜? 저장 능력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올리틴 헤로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우리 몸의 독소를 디톡시 한다. 디톡시케이션. 소위 말해서 독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김치를 먹고 뭐 나쁜 걸 막 먹어도 간에서 다 올리틴 헤로를 돌려가지고 이 독소를 빼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세 번째는 우리 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면역 기전을, 따라서 면역 기전을. 네, 면역 기전을 여기서 작동시킨다. 야, 근데 왜 이 얘기 하느냐? 이게 전부 세포라니까요? 따라서 간세포. 네, 간은 오른쪽에 여기 간 밑에까지 있는데, 이 간세포가 얘도 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요 시간을 우리가 벌어서 속절없이 늙어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은 서서히 다이레이션. 이 소위 말해서 시간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서서히 내가 더 오래 사는 건 기본적인 거야. 그러나 그냥 오래 살아야 됩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달레이션 되는 타임 달레이션, 이 우주가 팽창되는 것처럼 내 세포 주기가 점점 늘어나는 것처럼 그 기나긴 시간을 우리가 무슨 노름이나 하고 놀 수가 없잖아요. 그 기나긴 시간을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얘네들이 마이크로바이옴 레벨에서 일하게 놔두라는 거야. 야,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열심히 찬송 보고 나는 열심히 사업하고 한 동안에 얘네들은요 나 대신에 가서 일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잘못됐어요? 단지 이것이 희소하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싼데 그 효능은 그 비싼 거에 비해서 efficacy 그 효능은 또 천정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효능 대 값은 비싼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드시기엔 비싸니까 네트워크로 이걸 풀었어야 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거고 이 면역은요 면역은 두 단계로 나눠져요. 하나는요 내가 17살 때까지 면역이 있고요 그 이후에 면역이 나눠져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는 따라서 사춘기 사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이 가슴뼈 밑에 조그마한 엄마 배속에서부터 갖고 나온 면역 기관이 여기 있어요. 만약에 요 기관이 17살 때는 없어져요. 그래서 17살 때까지는 엄마 그 사실 엄마 아빠 거죠. 엄마 걸 받아서 17살 때까지 내가 스먹다가 자, 성인이 17살부터 성인이에요. 성인이 되면 얘네들은 따라서 자동 태아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고기 덩어리로 근육으로 싹 내 몸에 남아있다가 얘는 태아되고 없다고 그때부터는 내 스스로 살아가는데
요 17살 때까지는 좋아요. 엄마가 건강하면 나도 건강하게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내 스스로 이겨야 되는데 이제 간에서 이 기능을 이제 이어받아 산다는 거니까. 17살 때까지는 엄마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내 간이 시원찮아도 관계없어요. 왜? 엄마로부터 갖고 왔으니까. 네. 유전이라 해도 되고, 그대로 받아왔어. 그래서 17살 딱 되면은 이제 애가 딱 내 스스로 살아가는 이 간 기능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까지 많이 봐준 거죠. 엄마를 통해서 그동안 내가 열심히 먹고 잘 자라서 이 간 기능을 잘해서 내가 여기 태어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Time, 소위 말해서 relative history, 소위 말해서 상대성, 시간 팽창에서 우주가 팽창되는 것 똑같은 scale of dilation으로 우리 세포 주기도 똑같이 팽창돼 가는데 나는 자동적으로 120살까지 살 걸 150살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속절없이 늙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절대적인 필요에서 탄생된 거다라는 것이 양자역학에 대한 것이고, 이제 양자역학도 순수한 얘기 있다 조금 하면은, 자, 내가 여기에 요 엄마하고 끝냅니다. 네. 여기에 잘 들었나? 여기에 A라는 존재가 있고, 실존적 substantia가 있고, 여기에 B라는 substantia인데, 얘네들 사이에 거리는 관계 없다는 거야. 내가 1이면은 얘는 2고, 얘가 1이면 얘가 2. 이러한 짝꿍이 있을 때, 소위 말해서 이 둘 사이에 거리는 관계 없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따르면 이게 10억 광년 떨어져서 이건 마찬가지다. 그러면 우리 지금 우주에서 보면은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는 뭐 1광년도 없어요. 그냥 8초 만에 왔다 갔다 해요. 태양하고 나하고 거리는 1억 광년입니까? 8초입니까? 8초 만에 내가 태양하고 나 사이에는, 그러니까 8초 전에 깜빡거린 태양 불빛을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됐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태양하고 이 지구 사이는 그런 거지만 내가 태양하고 그 은하계 바깥에 있는 소위 말해서 10억입니다. 1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그 사이에도 내가 요것과 요것 사이의 짝꿍은 정확하게 일치한다. 요게 바로 양자역학의 소위 말해서 양자 얽힘의 핵심, 얽힘. 이 양자 인탱글먼트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얘하고 얘 사이에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가 생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대표적인 예를 A와 B를 들었지만 실제로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예요.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 미시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전부 다 어긋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천둥과 번개가 약 뭐 2초 또는 1초 얼마나 먼 거리에서 번개가 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약 1, 2초 사이에 꽝하고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은 아주 작은 내용이고요. 실제로는요, 나와 너 사이에, 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 몸속에 있는 이 신덕식 셀 오브 마이 바디와 마이크로바이옴 사이에 끊임없는 양자 얽힘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걸 먹음으로써 소위 말해서 내 몸속에서 발생되는 대표적인 알츠하이머, 여기에 섭산산 이거라 이 섭센시아 니그라라는 흑체, 흑물질이 우리 제5뇌라 그랬잖아요. 요 밑에 있는 이 흑체가 있는데 이 흑체에서 뭘 작용하느냐? 의식과 비의식. 의식과 비의식을 이제 작용하는 건데 이 부분이 바로 여기에 존재하는데 얘네들 사이에 수많은 교감이 일어나는데 이 교감은 바로 양자 얽힘에 있어서 이거 설명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르제르 박사님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여기에 우리가 이걸 드심으로써 소위 말해서 알츠하이머 디멘시아라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에 대한 보충제죠. 보충 부대를 여기에 투입시켜서 여기에 들어가서 여기에 발생되는 소위 말해서 엔트로피를 calm down, negative 엔트로피를 넣음으로써 이쪽에 가면은 이쪽으로 완화시켜서 calm down 시켜서 모든 알츠하이머 디멘시아의 병 원인을 없애버리고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오늘 내가 빨리 하려고 우리 대표님 때문에 빨리 했는데 네. 이 정도 되겠습니다. 질문은 끄고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